SC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학 몰탈 7 프로젝트 당연한 듯 당연하지 않은 과학 과당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벌써 과당당이 두 번째 시간을 맞이를 했어요.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수많은 댓글들, 응원 메시지부터 과학 질문까지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해결해 나갈 질문은요. 바로 제가 예전부터 궁금했던 질문이에요. 썸7SO님께서 올려주신 바다 색깔은 왜 파란가요? 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질문은 하늘의 색깔은 왜 변하는 걸까? 입니다. 하늘의 색깔, 파란 하늘과 붉은 노을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죠. 그래서 당연한 걸 왜 질문할까 싶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질문의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알게 된 데는 불과 15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과학자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해 많은 과학자들이 이 비밀을 풀기 위해 도전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17세기의 위대한 과학자 뉴턴이 그나마 설명을 좀 하는데요. 수증기에 의해 빛이 반사가 되면서 파란 하늘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으시죠? 만약에 수증기 때문이라면 비가 오는 날이나 흐린 날 더 하늘이 파래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 바로 이 설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뉴턴의 명성 덕택에 이것은 오랫동안 정설로 여겨져요. 언제까지? 존 틴들의 빛의 산란이 발견되기까지입니다. 빛의 산란, 빛은 공기 입자와 만나게 되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여러 방향으로 반사가 되게 되고 흩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빛의 산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은 이것을 간단하게 관찰하실 수가 있어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관 영사기에서 나오는 빛줄기라던가 숲속에서 나뭇잎 사이로 나오는 빛줄기, 바로 이것들이 우리 공기 속에 존재하는 기체와 그리고 먼지 입자들에 부딪혀서 산란이 되면서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효과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틴들 효과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틴들 효과를 발전시켜서 하늘이 파란 걸 증명해낸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존스트럴 레일리가 되겠습니다. 레일리 산란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하늘의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을 해왔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영상이 길어질 수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하늘의 색깔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두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빛의 레일리 산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구 대기의 구성 성분 때문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빛은 혹시 모든 색깔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말주노초 파남보 모든 색깔이 다 있습니다. 뉴턴의 프리즘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가시광선은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다르면 성깔도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빛은 전자기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전자기파, 빨간색과 파란색 간의 파장의 길이가 차이가 나요. 파란색은요, 굉장히 파장이 짧고요. 붉은색은 파장이 길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움직임의 특성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 이 빛은요, 이 지구의 기체들 그리고 먼지들을 만나면서 산란을 하게 되는데요. 산란시키는 입자에 따라서 레일리 산란과 비산란으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는 레일리 산란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레일리 산란은 가시광선의 영역보다 파장대가 더 짧은 것들에 의해서 산란이 되는 걸 우리가 레일리 산란이라고 하는데요. 지구 대기는 질소와 산소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질소와 산소는 가시광선보다 더 파장이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는 레일리 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레일리 산란 얘기를 했는데요. 파란색은 파장이 짧다고 했죠. 붉은색은 파장이 깁니다. 그런데 산란의 법칙에 따르면요, 이 산란의 강도는 파장의 길이의 4제곱에 반비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산란이 많이 된다. 산란의 강도가 세진다는 겁니다. 파란색이 훨씬 더 많이 산란이 되게 된다는 점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집에서도 간단하게 실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재료만 있으면 되는데요. 파란색, 빨간색 셀로판지와 그리고 손전등입니다. 손전등 앞에다가 파란색과 빨간색을 각각 붙이고 방 구석을 비춰보세요. 그러면 파란색은 산란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방에 골고루 푸른빛이 퍼진다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반면 붉은빛은 쭉 직진을 하면서 끝까지 그 강도가 유지되면
산란이 덜 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로 집 밖에 나가기도 어려우신데 방구석에서 산란쇼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 이어가 볼까요? 지구 대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수십 킬로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로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자, 이러한 두꺼운 지구 대기층을 태양빛이 통과해 나가면서 빛의 산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하늘의 색깔이 변화하는 것이죠. 그럼 낮을 한번 볼게요. 낮과 같은 경우는 태양의 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통과되는 이 대기층이 비교적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이 곧장 들어오죠. 곧장 지상으로 도달을 하게 되는데 그러는 과정 중에 산란이 굉장히 강도가 센 파란빛이 많이 산란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이 파장이 더 짧은데요. 왜 우리 하늘은 파란빛으로 보이는 걸까요? 보랏빛이 아니라. 바로 이 보랏빛은 대기 상층부를 통과하면서 모두 산란되어 버리면서 지상까지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란빛을 보는 거죠. 만약에 지구 대기가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두껍다면 파란빛이 아니라 파란빛보다 파장이 훨씬 더 긴 파장대의 빛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붉은 내울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으시죠?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낮에서 저녁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 대기층을 통과하는 태양 고도각이 낮아지면서 대기층을 통과하는 빛이 훨씬 더 오랫동안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이 파란색은 모두 중간에 산란되어 버리고 그것보다 파장이 좀 더 긴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이와 같은 빛의 산란을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요. 하늘만큼 뚜렷한 색 변화를 관찰할 순 없었어요. 수조에 물을 붓고 우유를 부어 콜로이드 용액을 만들어줍니다. 콜로이드가 궁금하신 분은 과당당 1회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손전등 혹은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 손전등으로 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면 광원에 가까운 곳은 푸른빛을 띠고 멀어질수록 주황빛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실험은 5m 정도는 되는 수조통으로 하게 되면 좀 더 하늘의 색깔 변화를 잘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여기까지밖에 실험을 할 수 없었네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늘의 색깔은 왜 변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지구 대기의 구성 성분, 그리고 빛의 레일리 산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지구 대기가 지금과 같지 않고 질소와 산소가 아니라 다른 기체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의 색깔은 좀 달라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영상 하나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붉은 화성, 화성이 붉은 이유는 화성의 표면에 산화철 성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럼 붉은 화성에는 지구와 달리 푸른 노을이 진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이냐? 바로 대기의 기체 성분 때문이에요. 화성의 대기의 성분과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산화철 먼지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구와 다른 산란 과정을 거치게 되고 따라서 노을이 푸른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늘의 색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당연한 것만 같았던 하늘의 색깔 변화가 마냥 당연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틀린 답은 있어도 틀린 질문은 없다.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는 과당당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직까지 이벤트 기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질문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안경희였습니다.